저는 요즘 그 유행하는 온천 달걀 한번. 온천 달걀. 제가 올리브 쇼를 하게 되면서 전 진짜 너무 좋은 게 좋은 학원을 두 개를 다니는 기분이에요. 어. 야, 거기선 또 셰프한테 배우고 네. 여기선 나한테 배우고 거기선 해 먹고. 아, 예, 신 셰프님. 근데 아 진짜 막 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, 그렇지. 와, 신기하고 재밌고. 근데 이재훈 셰프님이 끓는 물에 5분 30초 왕란 실온 그러면 아주 맛있는 반숙이 된다는 거예요. 조금 작으면 좀 덜 끓이고. 그렇죠. 근데 그건 이제 자기 감이 생겨겠지만 냉장고에 계속 있으면 조금 더 해야 되고. 얘는 좀 작네. 그러면은 5분 10초 정도 좋아요. 조금 더. 5분 반인데 차가우니까 더 해야 되지만 작으니까 쌤쌤이라 치면 그죠? 원래 그렇지, 5분 그렇지. 반인데 왕란이 아니면 좀 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냉장고에 차니까 좀 더 해야 된다 쌤치면 그냥 진짜 5분 30초 한번 믿고 5분 30초 해볼게요. 야, 5분 20초. 이거는 냉장 냉동실이 아니잖아요. 아 차가워. 5분 30초. 아 이거 반숙 제대로 된 거. 아 맛있죠. 그럼요. 얼마나 맛있겠어요? 분량 좀 뽑아주시죠. 네. 아, 뭐 올해도 연말에 콘서트 하나요? 예. 12월 달에요? 예. 아, 올림픽 뭐 그쪽? 예, 최종 경기장. 예. 와. 됐다, 얘기해줬다. 예. 예. 이번에도 제가 누구한테 쑥 끌려갈게 한번. 야, 성식이 앞에다가. 자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끈기 덮밥 갑니다. 짠. 아하하하. 아, 뭐야? 와. 아, 이거? 야, 진짜 쉬운데 되게 맛있을 것 같은. 야, 그 돼지고기 제일 맛있는 목살만 그냥 넣어가지고 뭐 쪽파랑 청양고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. 넣고 토마토 소스 넣고 끈기 있게 계속 졸여주는 겁니다. 아! 얘도 이 방향으로 조금 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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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